표고버섯 샐러드를 만들겠습니다. 표고버섯 5개는 채 썰어주세요. 최대한 얇게 썰으시면 됩니다. 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 간장 1테이블스푼, 홀그레인 머스타드 1테이블스푼, 설탕 1테이블스푼, 유자청 1테이블스푼, 올리브 오일 2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표고버섯,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을 넣고 약불로 볶아주세요.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만 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시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드레싱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허브나 고수를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